낚시 인구가 늘면서 어업인들과의 분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. 해양레저 활성화와 수산업 보호 사이에서 해법 찾기도 난항입니다. 강원도가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 정선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2년 넘게 관리비가 잘못 부과돼 입주민들이 경찰에 고발장 제출을 검토하는 등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.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원래회가 열린 가운데 플라이강원 긴급재정 지원안과 고향사랑세 도입 등의 건의문이 의결됐습니다.